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기 레슨입니다. 줄기 레슨 할게요. 이것도 별거 없어. 줄기 레슨은 일주일 동안이니까 1에서 3일차와 4에서 7일차 이렇게 해갖고 나누겠습니다. 존나 간단하거든요. 진짜 개 삽 별거 없어요. 이것도 일단 이 호흡 연습이 끝난 후에 하세요. 무조건. 알겠지? 이 호흡 연습을 다 하고 나서 이 연습을 하세요. 이것도 한 50번씩이면 돼. 이것도 한 50번씩 둘 다. 1에서 3일차 이 호흡 연습이 됐으면은, 아, 자, 마셨잖아. 입으로 숨을 마시면 어떻게 돼? 목이 열리죠. 그리고 그대로 뱉으면 목이 열려있는 채로 뱉죠. 그지? 이렇게 목이 그냥 벌려져 있는 채로 하라는 발음을 그냥 길게만 내주는 겁니다. 높든 낮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또 어떤 음으로 해야 돼요? 진정으로 해야 돼요? 가성으로 해야 돼요?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추럴하게 하세요. 그냥 하, 그냥 공기가 빠져나가는 대로 두세요. 압력도 두지 말고 후두둑. 그걸 그걸 왜 다쳤어? 아, 저 씨 진짜. 아, 순간 확 올라왔네 진짜. 그래서 숨을 입을 열고 마신 상태로 그대로야. 알겠죠? 마시고 그대로 뱉으면서 하야. 하. 그래서 얘가 열려 있게 두는 거야. 열려 있고 성대는 진동만 하게 두는 거예요. 하. 하... 하, 이거를 또 한다고, 나 존나 열심히 해야지 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 나가 죽어. 이렇게까지 하지 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으니까. 쓸데가 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알겠어요? 필요한 만큼만 하세요, 제발. 적당한 소리까지만 하세요, 제발. 분명히 있어. 아니, 니트라고. 진짜로. 아, 분명히 있어. 있다니까 이런 인간들이. 하지마. 그냥 편하게 하세요. 이거는 아까 그 호흡 연습은 충분히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편하게 이 소리가 나오는 거에만 집중을 해줘. 그래서 하루 이렇게 또 아침 점심 저녁으로 50번씩 해주고, 자, 4일차가 되면은 이 연습에 대해서 느낌을 알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가부터 하까지 이해됐죠? 다나다라 마바사 아자카타파를 이걸 열어놓고 하는 거야. 가나다라마바사자차카 이런 식으로. 가나다라마바사자차카타파. 자, 이것도 또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가나라라 하지마 이 새끼들아. 하지마 이 개새끼야. 그냥 편하게 하세요.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하세요. 그냥 가나다라마바사자차카타파. 그냥 자연스럽게 두란 말이야. 자연스럽게. 자, 틀린 거 아까 그거랑 이런 거 가나다라 이렇게 하면 하지 마 이게 새끼야. 알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다 끝나면 노래 연습을 하시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 적용하지 말 것. 적용하지 말 것. 알아서 적용될 테니까 적용하지 말 것. 이 연습들이 다 끝난 다음에 노래를 해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노래가 살짝 변해 있습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그 과정을 즐기세요. 좀 어색하더라도 즐기세요. 그렇게 변하게 두세요. 그러면 자, 이 연습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충실히 해오시면 다음 주 수업에는 압력을 추가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지? 이거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요 두 가지만 학생들을 시켰더니 얘네가 벌써 득음을 했더라니까. 얘네가 벌써 소리가 팍 한 거 나오는 거야. 이거 두 가지만 시켰는데도. 그러니까 제발 시키는 것만 하세요. 총정리 한번 할게요. 야, 총정리 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는데 괜찮아? 레슨비는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이렇게 퍼졌는데 레슨비 실화야? 너네 자꾸 이렇게 공짜 심리로 살 거야? 부모님한테 이렇게 배웠어? 형 요새 힘들다니까? 별풍선 18개. 아유, 이런 시펄게 감사합니다. 니값이요. 오케이, 니값 좋아. 아유, 이런 시펄게. 자, 결국에는 별거 없어요. 호흡을 이 T존 유지해주고 허리 피고 어깨 피고 이 자세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호흡을 엄청나게 많이 마셔주고 5초 동안 버티고 호흡을 엄청나게 쫙 뱉어주고 또 5초 동안 버티고 하는 그 훈련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3번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와 허리를 딱 펴주고 절대 이 자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면서 호흡을 마십니다.
근데 사실 나는 별로 안 힘들어. 나는 이게 너무 이제 익숙해갖고 나는 이게 힘들지가 않아. 이게 여러분 이렇게 호흡을 한 달 정도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호흡이 자동으로 깊어져 있어요. 그냥 알아서 마실 때도 확 들어오고 뱉을 때도 깊게 나가. 그냥 이게 패시브 스킬이 된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돼버려.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걸 패시브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이해됐죠 여러분? 자 그리고 하나 더. 그 다음에 이제 소리 내는 법은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호흡 연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신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뱉어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마시고 나서 버티지 마세요. 마시고 나서 하고 있다가 아 내지 마. 아니야. 알겠죠? 그냥 내주는 연습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한 3, 4일 정도 이렇게 연습하다가 그 다음에는 가나다라마바사자차카 타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발음을 섞어주면서 여러분이 말하는 습관도 좀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면 내가 호흡을 마신 다음에 말하는 습관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약간 게이 like 게이 느낌이긴 하지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성대가 소리를 내는 성대가 아니라 진동을 내는 성대로 바뀌어 나가면서 거기에 나중에 압력이라는 게 생기면서 소리가 점점 이렇게 강해지는 소리가 나오고 그 압력이 생겨서 나중에 소리가 딱 밑에 잡히기 시작하면 그게 노래가 밑에 딱 붙어주기 시작하면서 마벨 파노이나 엘레라로나 에퀴라이로나 미안도디지나 아스펙티 시뇨리나 레니로 콤보이 파노레 키손 자동으로 소리가 나온다라는 거.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